아울드 월드의 경계에서 당신의 손으로 오늘은 네덜램의 최신 게임 모탈 콤뱃 1 가장 강력한 미니 기계 벨브의 스팀덱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할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아니면 패배의 드빈 맛을 느끼게 될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h yeah, let's go. Oh my god, 여러분, oh my god. 이 게임이 뭐야 도대체? 스팀에 따라 MK1 스팀덱에서 돌아가는지 아닌지에 관한 정보가 없는데 게임 시작할 때 검은 화면밖에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게임에 가끔 그렇죠.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옵션에서 프로톤 모드 익스페리멘탈 설정하고 여기 있는 한 게임 한국어로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다음에는 게임이 시작합니다. 하지만 먼저 로딩 타임이 당합니다. 검은 화면과 쉐이더도 로딩해야 합니다. 쉐이더는 한 10분 걸렸어요. 처음은 기분이 참 좋았어요. 인트로 영상 성능 말입니다. 안정적인 60프레임을 보니 게임 자체가 성능이 좋다는 희망이 커졌어요. 하지만 인트로 영상이 메인 화면으로 바꿀 때 프레임은 25프레임, 30프레임 사이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글 UI에도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폰트가 뭐야? UI 그래픽 코너조차 넘어가요. 비교를 위해서 이게 영어 UI입니다. 차이는 어이가 없어요. 누가 외국 개발자한테 좋은 한글 폰트가 무엇인지 알려줘야겠어요. 그럼 뭐 개자식이지? 개자식. 야 이 개자식아. 야 이 개아들아. 아무튼 여기 안 좋은 퍼포먼스 보니 우리의 목적은 안정적인 60프레임입니다. 격투 게임이잖아요. 프레임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픽 옵션에 좋은 설정이 있습니다. 벤치마크입니다. 우리 일단 게임의 프레임 한계를 60프레임에 올리고 뱅크 시작해요. 그리고 그래픽에만 눈을 던지면 MK1은 참 예쁘다고 할 수 있어요. 프레임 레이트는 딴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30프레임입니다. 아이고 슬프다. 진짜요. 하지만 여러가지 업스케일링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아직 희망이 있죠? 제발! AMD FSR2 균형 시도해봅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업스케일러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36프레임 결과였습니다. 실패. 아 참! 고급 설정에서 모든 옵션이 저간으로 설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프레임을 못 찾아요. 아쉬워요. AMD FSR2 월등한 성능 어때요? 뭐 일단 그래픽 퀄리티 떨어진 것이 딱 눈에 띄어요. 해상도는 지금 120p밖에 없어서요. 그리고 프레임은? 프레임은 지금 좋죠. 아니에요. 39프레임입니다. 인텔 XESS 성능 모드도 테스트하며 35프레임밖에 안 된 것을 보니 60프레임의 희망이 찜을 싸서 창문으로 도망갔어요. MK1은 안타깝게도 스팀덱에서 잘 돌아간 게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업스케일링 퍼포먼스를 보니 무슨 패치로 이 상태가 더 좋아진 희망은 첫 번째 희망의 짐이 안에 있어요. 아쉽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30프레임밖에 없어도 게임 스팀덱으로 할 거예요?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거 좀 응원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